63m 남았고요. 58도 외지로 좀 부드러운 컨트롤 스윙을 하겠는데요. 오, 좋은데요. 절묘하게 엣지에 네. 딱 떨어뜨렸어요. 노승희 선수는 첫 홀부터 버디 기회죠. 그렇죠. 브레이크도 거의 없고 오르막이 있는 위치입니다. 아, 네. 네. 나이스 버디. 한타 줄이면서 시작합니다. 하지만 워낙 정확한 샷을 구사하는 세 선수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시죠. 네, 노승희 선수도 3번 우드로 티샷을 하고요. 네,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. 저렇게 페어웨이 왼쪽 편으로 바짝 훨씬 핀으로 공략을 하기에 수월할 텐데요. 이 홀이 그린이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런은 조금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. 피칭 웨지로 앞쪽에 기회를 또 만드는데요. 네. 노승희는 또 한 번 버디 기회죠. 하지만 홀까지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버시예요. 나이스 버디. 연속 버디로 출발합니다. 자신감이 완전히 차올랐는데요. 그렇습니다. 티인 구역에서부터 또 볼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계속 내리막이죠. 그렇습니다. 저는 예전에 대회를 할 때도 이 홀이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홀이었어요. 왜 좋아하셨죠? 네, 워낙 내리막 홀을 네.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. 이 티인 구역에 올라서면 헌이 네. 다 보이고 뚫려 있고 그렇죠. 또 그 뒤쪽으로는 이거 어디까지 가죠? 멈췄습니다. 네. 하지만 노승희 선수는 지금 왼발 내리막 경사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겠는데요. 충분한 탄도와 캐리거리가 필요합니다. 네. 노승희 선수도 네. 잘했네요. 그 좁은 공간에 떨어뜨렸고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. 지금 남은 퍼도 오르막이기 때문에 네. 한번 버디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예요. 네, 지금 노승희 선수 위치가 버디를 하기 가장 좋은 위치예요. 홀까지 오르막이 있습니다. 네, 나이스 잘했습니다. 버디. 이 러프까지 와서 결과를 정말 잘 만들었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8번 홀로 왔죠. 오늘 두 번째로 쉬운 홀입니다. 짧은 거리의 파프 홀이죠. 네, 워낙 세컨샷 짧은 거리가 남기 때문에 꼭 버디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홀이에요. 네. 후까지 왔네요. 이 홀 꼭 페어웨이를 지켜줘야 네. 버디를 할 수 있는데요. 러프에 있는 노승희 선수의 공 모습이었고요. 러프에서 정말 잘하네요. 지금 정말 네. 아슬아슬하게 그 엣지 부분에 떨어뜨렸어요. 네.
그리고 노승희 또 한 번 연속 버디의 기회. 버디 들어갔습니다. 아, 힘이 좀 약해서 예. 아래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돌고 들어갔습니다. 오늘 두 홀 연속 버디, 두 홀 연속 보기, 두 홀 연속 파 뒤에 다시 두 홀 연속 버디가 나왔습니다. 5조를 좋아했거든요. 확실히 5조로 플레이를 할 때보다 오전조로 일찍 경기를 할 때 좀 집중이 좀 더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확실히 늦은 오후가 되면 선수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만큼 집중력이 조금 떨어집니다. 아, 팝펫 오호 여기서 놓칩니다. 특히 한여름에는 오전이 훨씬 시원하잖아요. 그렇죠. 선두와 다시 세 타차. 네, 잘 왔습니다. 네. 17번 홀. 네, 벙커 뒤로 핀까지 공간이 10m가 있고 또 핀 뒤로는 뒤에 엣지까지 공간이 7m가 있습니다. 노승희 선수 지금 8번 아이언 정도라면 핀으로 바로 공략을 해도 되겠어요. 와, 네, 굿샷. 굿샷. 네,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하는 박민지 선수와 또 이혜원 선수가 모두 버디를 했잖아요. 짧게 남았지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퍼십니다. 좋아요. 네, 이 조 선수들 모두 버디로 17번 홀 마무리했습니다.